어떡해, 어떡해. 오늘도 빵한 것 같아. 자, 오늘은요, 11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 22분이고요. 예, 날씨는 맑고 바람은 잔잔하고 물때는 그지 같습니다. 자, 최대한 멀리 한 100m 정도 캐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지구의 평화를 위해 출동! 어? 아이, 잘못 던진 것 같습니다. 아, 지가 말이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차가 막혀갖고 낚시를 잘 안 다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에 급하게 집을 챙기는 바람에 의자도 안 갖고 오고, 이게 뭡니까, 그지 새끼처럼. 그리고 면장갑도 안 챙겨왔습니다. 럴수 럴수 이럴 수가. 암튼 요렇게럼 날씨 좋을 때 큰 나가미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구만, 좋겠구만. 아, 어디 버린 면장갑 없나? 딴 때는 많이도 보이더만 찾으니까 또 없네. 아, 이런 시부댕.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빵꾸 났죠? 제가 신발만 사면 여기가 맨날 요렇게 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슨 독수리 발톱도 아니고 신발을 여기 맨날 뚫고 나오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아, 제자가 앞에 철판을 대든가 해야지. 아, 오늘 장어 새끼 잡아갖고 튀겨먹으려고 그랬더만 빵댕이 새끼 구경도 못하게 생겼네. 가끔 가다가 숭어 새끼는 뛰거든요. 근데 여기에 숭어가 잡힐 리도 없고 숭어가 멍충이도 아니고. 아, 이거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물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낚시하기 싫은데 왜 서해에만 밀물과 썰물의 차가 이렇게 큰 걸까요? 갈매기야, 너는 아느뇨? 저 앞에 수많은 깃발은 그물일까요? 통발일까요? 아니면 승리의 깃발일까요? 에? 아무도 모릅니다. 저거 당근 사람만 알겠죠? 암튼 뭐가 됐든지 저는 밑걸림만 없으면 됩니다. 아, 여기 간혹 가다가 막 오토바이가 막 빛의 속도로 달리는데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합니다. 에? 아, 왜 그러는 거야? 인성에 문제 있는 거야? 저 미친 갈매기, 미친 갈매기 막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요? 갈매기야, 너는 아느뇨? 모르느뇨? 저기 갈매기 있죠? 저거 되게 희한한데? 계속 요렇게 뺑뺑 돌면서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데요? 왜 그러는 거지? 미친 거야? 나한테 온다, 나한테 온다. 자, 오늘 아주 보기 좋게 깔끔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낚시의 기본은 좋은 날씨도 아니고 좋은 기분도 아니고 좋은 낚싯대도 아니고 첫째도 물때, 둘째도 물때, 셋째는 바람이라고 해두죠. 아무튼 저는 차가 더 막히기 전에 낚시를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합죠.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찌리박의 바라본 신나는 서울로도 묘도 만감부 해주세요.